평소에 살인해보고 싶었다. 과외부로 만난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20대 여성 A씨. 지난 31일 A씨는 이미 석 달 전부터 계획한 일이라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동안 A씨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는데요. 범행 관련 증거와 A씨 본인 가족의 설득으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평소 사회적 유대관계는 전혀 없었고 배세적인 성격에 특별한 직업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A씨에게 대략적인 계획이 있었고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A씨가 지난 2월부터 온라인에서 살인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평소 방송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했고 살인에 대한 관심을 키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중학교 4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 행세를 하며 범행 상대를 물색하기 위해 과외 앱을 사용했습니다. A씨는 여성으로 범행 대상을 확정한 뒤 중고로 교복을 구해 입고 피해자를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죽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